애교가 어머, 되게 네. 많아요? 여자애처럼 되게 이쁘장하게 생기고 트로트 뭐 무조건 사랑을 했다? 와. 뭐 그런 노래 불러주면서 첫째는 아예 애교가 없어요? 첫째는 아빠한테 애교 부리려고 이제 해, 하긴 해 네, 가서 아빠 막 어깨 주물러주고 팔다리 주물러주고 밥 잘 먹으면 칭찬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사랑받고 싶어서 막 먹어요 나 1등 했으니까 이쁘지 막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그런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럼 아 이뻐 그러고 말아요 마지못해 그냥 이뻐 아이고, 그 한마디예요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 워낙 영악하다 보니까 잔머리도 굴릴 줄 알고 워낙 영악하다 보니까 잔머리도 굴릴 줄 알고 지 사고 싶으면 사고 싶을 때 그럴 때만 단지 아빠한테 사랑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나 순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영악하다고 받아들여요? 네 조금은 엄마는 어때요, 지금? 근데 저는 둘째가 더 영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엄마도 둘째가 큰 애를 막 밟고 때리고 그래요 위에서 누르고 둘째가 근데 일부러 맞아. 형아 때리지도 않았는데 맞아 때렸다고 그러고 아빠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들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큰 애가 착한 게 그걸 아빠한테 안 일러요. 아~ 혼날까봐. 아~ 그러니까 한 번은 누워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 아~ 그냥 애가 자꾸 때리는데 옆에서 그냥 혼자 울고 있어? 둘째가 형을 만만하게 지금 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둘째가... 아, 안전 드라마야? 한 번은 둘째가 저한테 또 다시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형이 뭐... 괴롭혔다, 뺏었다, 뭐 어머머. 때렸다 이렇게 하면서 형은 혼내줘 하면서 근데 제가 안 돼, 형도 아빠의 소중한 큰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어요 농담 반은 뭐예요?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얘기인가? 그때 제가 지한이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네. 너무 밝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한이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바뀌어야죠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재한이는 언제까지 이런 아빠의 행동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자리 분별 가능하고 조금 더 크게 되면 강하게 훈육할 생각이거든요, 둘째도. 둘째가 자리 분별을 지금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버님은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지만 지금 9살이잖아요, 큰애가. 걔 기다려줄 것 같아요? 맞아, 안 기다려. 그때는 똑같이 대한다고요? 걔 얘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사춘기와 버릴 때 될 것 같은데 요즘 많이 보는데. 갑자기 아빠가 그다음부터 잘해줘도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 당사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들들이 오늘 같이 지안아 우리 서한이 아우 이쁘다 아우 어디로 가라냐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 귀여워 아빠한테 가서 앉아요 아빠한테 가서 앉아요 완전 잘생겼어, 첫째. 아빠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앉아요. 아, 형은 또 아홉이 형이네. 챙겨주네. 아. 아우 잘생겼다, 너. 진짜 잘생겼다. 야, 멋지다. 야, 네가 아빠보다 낫다, 야. 자, 자기소개. 네, 저는 대전 두원 초등학교 2학년 6반 박지연입니다. 평소에 아빠가 지연이를 더 이뻐해요? 동생을 더 이뻐해요? 동생이요. 그럼 아빠가 지연이는 안 이뻐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빠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하고 막 서한이만 막 계속 하니까 서한이 하는데도 안 혼냈어요? 네 근데 너는? 혼냈어요 그러면 동생 때문에 좀 억울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공놀이 하다가 동생이 넘어졌는데
저 때문이라면서 혼났어요. 아빠한테 내가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해봤어요? 아니요.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억울했는데. 무서워서요. 아 이게 무서워서요. 아 이게 뭐야? 뭐가? 동생이 넘어졌으니까. 동생이 넘어졌으니까 내가 혼난다.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혼날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럼 동생도 혼났으면 좋겠어? 아니요. 동생 혼내는 건 또 싫어? 어 착해 착해. 아 얘 뭐냐 이렇게 착하냐 얘 천사인가 진짜. 근데 지안이는 동생 성한이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네. 조금 얄밉기도 할 때 있어요? 조금 얄밉기도 할 때 있어요? 어머 저 애교적인 거 쟤는 저, 야 무서운데 여기서 우리를 구워 삶으려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형이랑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알고 있어 자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룩인 거예요 서한아 네? 너 네가 볼 때 아빠가 형이랑 서한이 중에 누굴 더 예뻐하는 것 같아요? 서한이요 서한이 아 본인이 알고 오. 있네 서한이랑 형아랑 만약에 싸우잖아. 싸움을. 나랑 친구를 생각하는구나. 네. 반말하면 반발하고 존댓말하면 존댓말한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형이랑 성한이랑 싸우면요. 예. 아빠가 누구 편 들어줘요? 성한이 아기. 아기 상어예요. 아 갑자기 아기 상어예요. 성한이가 아기 상어예요? 귀여운 서한이는 네가 귀엽다고 생각해요? 네. 오, 그러면 서한이 이쁜 짓 할 수 있어요? 아하. 또 하나 시작. 아하. 네. 또 하나 시작. 아하. 네 번 똑같네요. 그러면 형도 볼게요. 형도 이쁜 짓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아! 아! 얘기 마요! 얘기 마요! 얘기 마요! 형은 두 개 하는데? 맞다! 서한이 뭐 딴 거 하고 있어! 형 노래! 무조건이에요! 어? 무조건 또 한대요! 무조건! 무조건! 시작! 장진이가 나의 전에 무조건이야 장진이 가나 나의 전에 특인 사랑이야 장진이 보면 나의 올 거야 웃지 못하여 올 거야 짠짠짠짠짠 지안 준비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론 드라마 괜찮아 그만 그거면 됐다 내 사랑했다 아니 지안이는 지안이대로 너무 매력있게 부르고 성한이대로 너무 매력있게 부르는데 잠깐만 저 우리 저 선미양 볼 때 키우고 싶어요 웃음은? 키우고 갑자기 키우고 싶대 뭐 노래 들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친아빠가 진짜 아빠가 그 편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예뻐 고양이 경상도라 좀 무뚝뚝하고 표현 얘기 없어요 아니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무조건 뭐 무뚝뚝하고 뭘 다 김원희 씨 세상다정하고만 그리고 좀 아들들은 좀 엄하고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광박한님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릴 때부터 엄하게 키웠던 건 사실이에요 예. 너무 과격하게 애를 키우는 것 같아서 과격하게? 응. 셰버님 제사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숙모님께서 이렇게 과일을 깎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애들은 모르니까 깎아는 먹고 싶어서 앞으로 그렇지, 갔잖아요 그렇지 애들이니까 근데 그 어른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소리 지르고 아빠가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가냐고 밖에 소리 다 들리게? 네 그... 위험한 칼이니까요 크게 다칠까 봐 어느 부모라도 그거는 그럼 이제 위험한 짓이니까 아니 엄한 건 좋아요 그래요 자식을 훈육하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셔야죠 제가 걱정되는 점은 큰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아빠랑 대화가 더 없어질까 봐. 그럴까 봐. 아들은 또 아빠와의 유대관계가 진짜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 또 선생님한테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한 아이를 툭툭 건드려서 그 아이의 이제 아빠가 저희한테 전화해서 주의 좀 주라고. 아니 집에서 충분한 사람 없고 계속 눈치 보는데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폭력성이 계속 나타날까 봐. 아들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많이 혼나고 뭐 그러나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되겠는데 텔레비 보고 한다고. 예. 큰 소리 치고 밥 먹기 싫으면 우지 마라 큰 소리도 몇 번 들었습니다. 아 할머니 앞에서도? 예 그런 거를 보니까 화모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 속상하죠. 서운하고 예. 예. 손자도 자석인데 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계속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첫째들, 지현아. 계속 훌쩍거리는데 왜 그래요? 슬퍼서요. 뭐가 이렇게 슬플까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는 앞에서 두 아들을 보잖아요. 가운데 아빠 있고요. 두 아들이 너무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자식들끼리 이렇게 서로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고 우애 있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 눈에 아름다운 장면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그리고 둘은 사이도 안 좋아질 뿐더러 제가 크면은 아빠에 대한 그 원망이 점점 커지고 아주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자라서 저 형제가 다시 안녕하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 형제가 안녕하세요에서 15년 동안 대화 없는 형제로 나왔거든요. 또 저희처럼. 유민상 씨랑 유민상 씨 친동생이랑 15년 동안 대화가 없어서 자 저희가 그 사전에 좀 알아봤는데 남편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이고 과도한 그 훈육은 아이에게 부정적인 자존감을 좀 형성시키고 또래 친구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네요. 훈육이 끝난 뒤에는 사랑을 표현해서 아이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그 시골인데도 그렇게 혼내고 나면은 고구마라도 하나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너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내 행동이 잘못돼서 혼내셨지. 나는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건데. 남편분이 어떻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둘째한테 하는 반만이라도 첫째한테 사랑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지안이랑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주 사랑을 주고 안아주고 해야죠. 지안이 울어. 엄마 울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고 그 결핍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 9년이란 세월이에요. 9년이란. 벌써 한이 있는 거. 자 지금 우리 지안이 보고 오늘 사랑 표현 그동안 못 하신 거. 아빠 보고. 아빠 무서워하지 마. 맞아, 봐봐. 눈빛 봐. 자 아빠 보고 지안아. 그래도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 아빠 마음 진심 알지? 아빠 나도 맨 잘 들을게. 사랑해주세요. 다 아는구나. 사랑해. 쌓였어. 다 알아. 아유 저 잘생겼다. 안 그런가 봐. 자 먼저 우리 지금 타임머신입니다. 과거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으시면 돼요. 아들들이 크면 그만한 친구가 또 없다고 지안이가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만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꼭 가져주세요. 아이 시선에서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두 아이에게 정말 공평하게 사랑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아내분, 또 지안이 이 가족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 눌러주세요.
기울어진 사람. 자, 결과 보여주세요. 3. 많이 눌렀어요, 지금. 자.